자, 이 앞선 경기에서는 여자부 결승 이 데퍼스가 조금은 유리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미리 해주셨고, 자, 이성훈 형께서 적중하셨어요. 네. 자, 이 남자부 결승전은 이제 이 주황색 트리코를 입은 팀이 GJ가 되겠고요. 자, 붉은색 트리코를 입은 솔로 크리스마스의 대결인데 이 경기 간단하게 좀 예상 한번 해주시죠. 네, GJ팀은 굉장히 체격 조건이 좋죠. 세 명의 선수 모두 좋은 신장과 또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세 명의 선수가 모두 기량이 골라요. 솔로 크리스마스 역시 굉장히 세 선수가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팀은 뭐 체격 조건 면에서는 GJ에는 조금은 신장은 작지만은 대신에 그 부족한 신장을 빠른 스피드와 또 슈팅 능력으로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반된 어떤 성향의 두 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앞선 이 GJ는 이 스물과의 4강전에서 정말 이 스피디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 GJ는 이 특히 중간에 들어왔었던 이 양원민 선수가 아주 이 파워풀한 경기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결승전은 이 양원민 선수가 먼저 이 스타팅으로 경기에 출장을 합니다. 네, 양원민 선수 이 골 밑에서 이 유니폼 색깔만큼이나 굉장히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네, 역시 결승전답게 초반부터 아주 격렬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GJ가 자, 이 스피디하게 경기 운영을 하거든요. 이경우 선수가 지금 드라이브를 시도하는 과정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뭐 신장과 스피드 간의 대결 뭐 이렇게 뭐 단순하게 압축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물론 양팀 선수들이 다 빠르고 높이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신장에서 이점을 갖고 있는 선수들은 GJ가 조금 더 많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대신에 지금 보셨듯이 솔로 크리스마스는 이 가드 선수죠. 자, 지금 솔로 크리스마스가 자신들의 색깔, 이 스피디함을 살려서 선제골을 네. 기록을 했고요. 이경훈 선수의 스피드가 이 경기에서 굉장히 빛을 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첫 골은 솔로 크리스마스의 곽병호 선수가 기록을 했고, 자, 상당히 좀 접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경기는 팀의 전체적인 공격을 리드하는 솔로 크리스마스의 곽명호 선수죠. 박명우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이느냐가 아주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공을 잡은 선수. 네. 자, 자세가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자, 이영석 선수 골을 성공시켰고요. 곧바로 아, 네. 자, 솔로 크리스마스가 지금 기선을 제압해요. 지금 세 골 차로 벌려놓았고요. 자, 계속 드라이빙이 또 성공입니다. 네, 7번 박명우 선수 이 스피드의 우위를 마음껏 살리고 있습니다. 네, 아, 초반에 좀 점수차가 벌어지는데요. 아, 짧았고요. 높이가 좋아요. 자, 지금 밖에 코트 밖에 있는 저 깃대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슛보다는 골밑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곽슛은 상당히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 지금 점수차가 5-0으로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자, 팽팽한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오히려 좀 초반에는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GJ가 많이 좀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네, 양원민 선수의 돌파가 앞선 4강전부터 빛을 좀 발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전략적으로 결승전에 대비해서 준결승전에서는 좀 체력을 비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경기를 끝으로 이 일정을 모두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자, 이 대단원의 이 남자부 마지막 결승전 어느 팀이 우승을 차지할지 끝까지 긴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GJ팀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점수차를 좁혀야 돼요. 아, 자, 무리하게 뭐 2점을 노리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골밑 쪽을 노리면서 착실하게 따라가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참 공교롭게도 여자부 결승 시작하면서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야투가 좀 골밑슛이 아니면 성공률이 좀 높아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외곽슛은 뭐 여러 가지로 좀 성공시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이 변수가 좀 많아 보입니다. 네, 뭐 날씨가 춥기 때문에 뭐 손가락도 좀 많이 고바 있고요. 네. 게다가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외곽슛은 좀 위험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민경일 선수가 어떻게 보면 솔로 크리스마스의 유일한 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골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골밑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아, 5대 자, 따라 붙는 슛이 나왔는데 자 지금 4번 선수 공을 또 따내고 있죠. 아, 의외로 지금 리바운드 상황에서 솔로 크리스마스 선수들이 선전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골밑 싸움에서는 GJ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민경일 선수가 골밑을 지금 좋아요. 하지만 역시 양원민 선수 찰스 바클리 같아요. 네, 차곡차곡 따라가는데요. 자 지금 수비도 성공을 한 차례 거뒀고요. 자 이제 좀 박빙으로 흘러가는데요. 자 2점 동점이에요. 5대5 동점. 자 이렇게 되면 모르죠. 자 5대1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일단 5대5까지 따라왔는데요. 자 블락슛 성공했고요. 자 공격권 GJ가 가져옵니다. 들어가면 역전. 네. 계속 지금 리바운드를 GJ팀이 잡아내고 그렇죠. 있어요. 아 경기 뒤집어요. 경기 뒤집어요. 네 역시 신체 조건에서 역시 조금 우세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경기 중반부터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솔로 크리스마스 선수들이 지금 뭔가 지금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파울이죠. 역시 결승전이 되니까 네. 선수들 의욕이 넘쳐요. 네. 자, 슛 동작으로 봐야 하나요? 자, 이렇게 되면 한 골을 더 달아날 수 있는 기회를 GJ가 잡았습니다. 자, 5대 1에서 지금 6대 5로 역전을 시켰거든요. 7대 5. 네, 자세가 좀 특이하네요. 이 공을 약간 뒤쪽으로 넘겼다가 이 슛을 시도하는데 정확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7번 광명호 선수는 확실히 스피드가 좋아요. 그렇죠. 이 광명호 선수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파울을 범했는데요. 자, 자유투 성공률이 좀 따라와 줘야 되는데요. 자, 지금은 또 바람이 멎었습니다. 아, 아쉽네요. 네, 자유투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놓쳤어요. 네, 계속해서 지금 리바운드를 GJ가 잡아내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이 초반에 스피디했던 이 슬로 크리스마스 선수들이 리바운드까지 좀 많이 경쟁을 해서 이겨줬는데 그렇습니다. 자, 후반으로 네, 트래블링이 됐죠. 자, 이 솔로 크리스마스 팀은 민경일 선수가 골밑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역시 혼자 이 두 명, 세 명을 막기에는 조금은 힘이 부쳐 보여요. 그렇죠. 자, 날씨가 갑자기 해가 사라지면서 갑자기 지금 많이 추워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 선수들이 오히려 이 타임아웃을 부르면 좀 긴장감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솔로 크리스마스 팀은 지금 출전 선수가 3명이에요. 반면에 GJ팀은 4명인데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체력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명호 선수의 미들슛 실패였고요. 민경일 선수가 어렵게 리바운드를 잡았는데 네. 이걸 성공시키지 못했네요. 자 서서히 이제 경기가 이제 중반을 넘어섰고요. 자 점수 차이는 7대 5. 아직까지는 뭐 전혀 어느 팀의 승리를 예상할 수 없는 상태고요. 네, 남자 선수들은 지금 뭐 언제든지 또 2점 슛을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몰라요. 자 스크린 걸어주고요. 들어가네요. 네, 광명호 선수 깔끔하네요. 자 이제는 성공했어요. 프레싱 성공했어요. 잠시 넘어졌기 때문에 자 이제는 바깥쪽으로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도 이 솔로 크리스마스 선수들이 확실하게 지금 프레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GJ 선수들은 선수들 또 교체해가면서 체력을 안배하고 있죠. 자 비었어요. 자 크게 점수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GJ가 경기를 뒤집은 이후에는 한두 골 차이로 계속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권순우 선수는 그동안에 또 벤치에서 쉬고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체력적으로 또 우세한 부분이 있고요. 아쉽게 빗나갔어요. 역시 날씨가 춥고 손이 좀 많이 고바 있다 보니까
이 슈팅을 제대로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대로 또 득점에 DJ가 성공을 했고요. 자, 9대 6까지 벌어져 있거든요. 네. 이제 많이 좀 힘이 붙이죠. 그렇죠. 자, 이 체력적으로 좀 어려운 시간대 양 팀이 모두 다 도달을 했어요. 네. 헬드볼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수비자 팀이 공격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 솔로 크리스마스가 일단 볼 소유권을 가져오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양호민 선수가 이 돌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뭔가 세밀함에서는 약간 부족함이 있었어요. 네. 자, 이 공격 기회가 아주 중요하겠는데요. 자, 완벽한 찬스를 만들었어요. 멋진 페이크 동작에 이어서 슈팅까지 성공을 시도를 했는데. 이거 크네요. 지대 네. 포인트 커요. 자, 이러면은 쉽지 않네요. 자, 거의 더블 스코어 비슷하게 벌어졌는데. 자, 또 2점 시도예요. 또 들어가요. 자, 승부의 세기를 박는 결정적인 2점 슛이었습니다. 13대 6. 네. 연달아 두 방이 터지네요. 자, 13대 6으로 벌어졌고요. 자, 이제는 같이 던져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네. 자,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지금 CJ도 이 짧은 시간대 뭐 2, 3초 간격으로 2점 슛 두 개를 연달아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네, 지금 크리스마스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아직 뭐 1분 36초. 글쎄요. 뭐 조금 빠듯한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불가능한 시간은 아닌데 문제는 네. 아, 솔로 크리스마스에 또 광명호 선수가 좀 살짝 또 발목 그렇죠? 쪽에 부상을 입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솔로 크리스마스는 대신할 선수가 지금 없거든요. CJ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 명의 선수만 출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까지 뛰어야 돼요. 네. 자, 통과됐고요. 자, 좋아요.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자, 이제는 충분히 시간을 조금씩 소진을 하면서 하는 플레이도 DJ에게는 필요할 것 같고요. 아, 리바운드 또 놓치네요. 오, 블록슛. 자, 1분 이상이 남았을 때 시간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시간이죠. 자, 이제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 크리스마스 입장에서 이 마지막 승부수를 뛰어야 되는 시간대잖아요. 네.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 몸은 힘들고 체력은 지치고 아무래도 좀 무모한 동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양 팀 모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자, 2점 슛을 할 수 있는 찬스를 이 솔로 크리스마스는 열어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자, 1대1을 하겠다는 의도죠. 자, 시간을 다 소진하고요. 아, 네. 님을 맞지 않았네요. 하지만 네. 네. 나쁘지 않은 작전이겠죠. 네, 소기의 목적을 거뒀습니다. 네. 충분히 공격 시간을 다 소비했기 때문에. 자, 13대 9. 아직 몰라요. 자, 시간은 40초. 자, 좀 더 타이트하게 붙어 줘야 되는데요. 아, 들어가네요. 네. 자, 뭐 쐐기포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재현 선수. 아, 2점 슛 능력이 외곽 슛 능력이 아주 뛰어나네요. 자, 15대 10으로 따라붙긴 하는데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16대 9로 달아나고요. 자, 마지막에 공격에서 불이 붙네요. 아, 백발백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오, 대단한 자.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본물 터졌어요. 21점 안 노리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18대 11로 DJ가 솔로 크리스마스를 꺾으면서 이 남자부 정상에 올랐습니다. 결승전 총평 한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골밑에서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외곽슛, 특히 2점 슛이 폭발하면서 DJ가 아주 멋진 승리를 거뒀는데요. 충분히 우승할 자격이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쿠스프 런앤런 페스티벌 3대3 농구 챌린지. 자, 여자부는 데포스가 이 덕순이를 10대5로 꺾으면서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 남자부에서는 GJ가 솔로 크리스마스를 꺾고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중계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캐스터 차상엽이었고요. 도움 말씀에 이성무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